이게 메디가 이게 요 정도가 딱 맞아.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 호박도 쭉쭉 늘어나. 아, 어쨌든 올해는 초간식. 초기에 속만 하시기면 아, 그냥 큰 폭이 아니었어. 죽는 거 그냥 뽑아내리고 맨날 이거 하늘 쳐다보고 있는다며. 오이고 애호박이고 호박은 진짜로 하늘 쳐다봐야 돼. 이제 잎이 그죠? 잎이게 여기가 그죠? 아니 그 지나간 건 관계없고 관계없고 이게 새로 나오는 게 하나 둘 세 개 이거 나오는 거. 이게 이렇게 하늘을 보여야 되는구만. 근데 작년 이맘때면 예. 그런 게 좀 심해서 시들시들한 게 많았어. 치고 들어오는 힘이 있다 보니까 덜 할 거예요. 약초리 한 번도 안 했고 예. 그냥 지가 밀고 나가고 어떤 것도 마르더라고 지가. 지가 이게 상처 치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. 효모가 말로. 그래서 약을 안 하는 게 약을 하려면 요가 비싸. 이 줄기가 굵어요 다른 데보다? 밑에 심고서는 지금 상당히 굵은데. 아니 저 하나다 2월 6일 날 심었어. 예. 2월 6일 날 심었는데 천칭만칭 크더라고. 잘 큰 거 있고 못 큰 거 있고. 2월 10일 날 심으려고 그랬더니 부종이 낀겨. 지나가서 13일 날 갖고 와라. 그래서 일부는 저쪽은 13일 날 심고 여기는 14일 날 심은겨. 14일 날 심은 나하고 2월 5일하고 8일에 그때 심은 사람하고 내가 어저께 그 사람들이 세 겹씩 덮었어. 아직도 못 뺐어. 이걸 내 거 어저께 와서 다 뺐잖아. 아니 물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잘 컸느냐 이거요. 네. 야 뭐다 거의 여기 몇 군데 안 나와. 네. 그 물로 어쨌든 잘 컸어. 위에 지상의 온도가 아니라 땅의 온도가 중요한 거요. 온도와 습도가 맞아줘야 돼. 뭐라고 일찍 심어도 고생만 열었다 믿겠다. 늦게 심어도 이렇게 잘 컸는데 지나했다고 일찍 심어. 내년에 해보라 그래봐. 누나 내가 우리 저 총무이사한테 네. 재선아 내가 온라이브라는 거를 내가 내 욕심에는 100평이나 80평 기준하면은 한 동에 세포인데 나는 이 적은 동에다가 세포씩 넣어봤다. 그래서 내가 100개를 갖다가 이 본밭에 뿌려보고 골고루 뿌려봤는데 내가 볼 때는 문자도 카톡이도 이렇게 오지만은 지금 내가 그 효과는 좀 보는 것 같다. 근데 여기는 먹을 게만 따라지면 저쪽 새 땅은 농사가 안 되는 거거든. 거기